네, 해주시죠. 그 테이프 녹음했던 그 노래잖아요. 사랑하는 당신께 드리는 글. 당신하고 나하고 처음 만났던 곳은 강원도 양양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당신이 너무 이뻐서 제가 아주 한 번에 반했었죠. 그 뒤로 우리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라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이 계속되었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 그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그 내조를 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현재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보, 고맙구려. 또한 오늘 당신하고 39년 만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옛 추억을 더듬게 돼서 오늘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준 당신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보는 사람들도 그런데. 여보, 사랑해!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아, 아들이 오네, 아들이.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랑 조주현님께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당신도 썼어요? 응? 당신도 썼어? 나는 부자 썼습니다. 부자. 언제 만나? 사랑하는 당신께. 어? 어? 이렇게 당신에게 글을 전하게 되려니 조금은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니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머.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당신에게 조금 미약했지만 오늘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잼나게, 신나게 살 겁니다. 여보, 사랑해요. 35년을 살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어머, 길게 쓰셨어. 아, 서유연 씨. 일수월장이죠. 두 줄에서. 네.